눈만 감으면 골프채를 들고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삶이 옵니까? 그녀가 노린 목표물은 바로 그 남자.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날 왜 그녀의 골프채는 그를 향해 날아왔을까요? 매일 출퇴근하던 그 길이 그날은 필사의 탈출로였습니다. 여기서 왔다. 이거 나왔어요. 제가 피도 흘리면서 그것도 눈 한쪽 눈으로 안경도 없이 어제 자기 위해서 뛰었어. 아이고. 한밤중 전력질주로 뛰어간 곳은 인근 파출소였습니다. 속옷차림에 온몸은 피범벅이었던 종도 씨. 아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맨발에 팬티 바람을 깽쳐서 죽자 살다 뛰었어. 마누라가 골프채를 때리고 아들이 내 목을 졸아서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어? 이러니까 상태 보더만 일부부터 먼저 부럽다 경찰이. 아내랑 아들이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마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리 있는데 그다음 뒤통수 있는데 좀 열상이 심하게 있었고 그다음 인중 있는데도 좀 상처가 심해서. 어? 인중? 그 입 안에가 좀 보이는 상태였고 등이랑 그다음에 팔 이쪽에도 타박상이랑 뭐 골절 추정되는 양상이 안 다친 있었어요. 곳이 없는데요?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몸이에요 저기가? 어? 아니! 아이고 세상에! 이마와 머리가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려요? 아... 가격을 해버리니까 기절해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목이 깝깝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들이 뒤에서 그 내실 가면 뒤에서 자꾸 당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목을. 아들이요? 죽이보자. 잡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엄마 왜 빨리 죽이고.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엄마. 아내와 새롭게 가정을 꾸린 건 12년 전이었습니다. 종도 씨 친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아내의 두 아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종도 씨는 오랜 주방장 경력을 살려 아내와 중국집 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요리 기술을 전수해주고 함께 일해왔습니다. 아니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 거예요? 아니 진짜. 사고는 8월 14일 9시 40분경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안 나게 된 경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8월 13일 5세 아들이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친아들이 돌진한 손주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합니다. 왜죠? 마누라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물어봤더만 집에 오면서 선물 한 개 안 들고 왔다.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두 분 싸우셨거든요. 내가 안 왔어야 됐나? 그래도 얼굴만 보여드리고 가자. 그래서 진짜 눈치 보여서 바로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17분 만에. 아내와 다툼이 일어난 건 손주 돌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5월 달에 돌이 지났으니까 8월 달이니까 선물은 다 했을 것이고 돈을 한 100만 원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오케이 일이 됐어요. 14일 저녁에 집에 가니까 마누라는 돈 안 붙여줬다 하지요. 그걸 왜? 그러니까 또 바빴어. 그 제가 하는 말이 돈 100만 원 붙여주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 이거는 네가 붙이기 싫은 거다. 성의 없어서 그런 거다. 감정 이상의 말싸움을 중단하고 방에서 나온 종도 씨는 가게 일로 할 말이 있어 둘째 아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낮에 이틀을 머리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달래줘야 될까입니까? 불렀더만은. 어?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그런데 왜요? 어딨어? 너무 내지 했더만. 그만 그러면서 주민이 날아가고. 그렇게 바로요? 예, 바로 뛰어오면. 욕을 하고 때렸다고요? 여기를 때렸는데 안경도 부서지면서 이 침대로 이 소파에 있는데 소파를 넘어졌습니다. 아들은 넘어진 종도 씨의 목을 졸랐고 숨이 막혀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아내가 골프채를 내려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잔혹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골프채가 상당히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아들은 엄마 엄마 왜 빨리 죽여 붙이고 집도 잡기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할 때 내가 이걸 막으니까 어디 손을 올려 하면서 손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또 발버둥 치니까 왜 안 죽어? 빨리 죽어 하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잡고 있는 손이 이제 피 때문에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내서 확 저기 붙어가는 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살라고. 이거 큰일 났다 봐라. 이 피 한번 봐봐라. 이거 빨리 수술해라. 닦아라. 그러면서 제가 팬티 바람으로 서가 있다가 자기들 막 치울 때 행간문을 바로 뛰어나가고 경찰서. 아, 그렇게 맨발로 뛰어가신 거네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날의 악몽. 전체 14주 진단을 받은 종도 씨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 같다고 합니다. 이빨이 8개가 나갔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뭐가 입에 뭐가 나와요. 보면 이빨 조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진짜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 살았다는 게 너무 정중앙에 이렇게 골프채 아이언이 들어갔는데 의사는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 하셨고 저도 그 충격 그 자체였죠.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도망 나와 입원하게 된 종도 씨. 너무 끔찍한데요. 유일하게 챙긴 휴대폰에 함께 있던 신용카드를 친구에게 주며 필요한 물품을 부탁했다는데요. 그런데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이 정도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해놔놨고 쓰레빠나 잘락하는데 그것조차도 전기를 시켜버리면 이 형이 뭐 죽으라 소리지. 그 빠져만 있고 완전 노숙자 신세로 왔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입원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한 아내가 카드를 정지시킨 겁니다. 아내 카드인가요? 지금 집사람 만나기 전에 앞에 와이프가 하고 뭐 미용실하고 일한다고 많이 벌려가지고 서로 보정을 쓰고 이래가지고 둘 다 그냥 신용불량자가 됐어. 지금은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됐지만 신용카드도 집도 모든 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해놨나 보네요. 다음 날 친동생이 아내를 찾아가 카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계속 내야 하니까요. 형님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난리를 친 상황에서는 가게 협업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를 한다는 게 이렇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갔을 때 가게 갔을 때 야, 이 사람도 진짜 사람이 많아. 진짜 마누라 자식이 내를 그래. 뭐 시술 됐다 치자. 그 다음 날은 와갖고 사과를 하고 병원에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편적인 거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이건 부부가 아니죠. 등에 선명하게 남은 상처. 아내는 골프채로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혈압 볼 때 완료 운동하는 고무줄 양쪽 두 개 달린 플라스틱 손잡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양이 끈 쪽이 되겠습니다. 그걸 두고 이가 때렸다. 그럼 경찰이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찍어놨어요. 골프채가 아닌 이렇게 생긴 운동 도구로 때렸다는 건데요. 골프채랑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저거는 봉이 플라스틱이고 끝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6년 전 골프를 시작한 아내는 집에서 연습할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종도 씨를 향해 내리친 건 늘 손에 쥐고 있던 그 골프채였다는 겁니다. 이기하고 집중으로 때려버렸어요. 골프채로 때린 것도 아니고 운동기구가 플라스틱으로 때렸다는데 그 플라스틱 때려갖고 내가 이 잠도 못 자고 이빨이 8개 나고 팔이 일곱 조각이 나고 이렇게 됩니까 내가? 등에 각인된 그날의 상처. 과연 무엇에 맞아 생긴 걸까? 전문가에게 상처 사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막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그렇죠.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정말요. 상처가 심하죠. 명백하게 골프채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골프채 모양으로 등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필라테스건 사실은 뭐 골프채건 그 도구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그 앞에 특수가 붙는 것이고 일단 뭐 이건 명백하게 특수상해. 종도 씨는 살인 미수 등의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종도 씨가 먼저 가위로 위협했고 결혼 생활 동안 폭력을 당해왔다며 이혼 소송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가위 들어서 뭐예요? 상대방은 내보다 더 많이 다쳤을 겁니다. 잡았을 때도 안 놔주니까 이 뒤는 때리는데 어떤 사람이 맞고 많이 잡고 있으니까 뭉쳐가지 않는 이상은 그럼 가위 갖고 찍어보겠죠.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후배가 아내를 찾아갔을 때도 가위에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보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목에 조금 상처 있고요. 1cm, 1.5cm 정도. 팔에 한 2cm 정도. 조금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를 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긴 자국. 가위로 찍어버렸다 주장을 했는데 상처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맞고. 찢어지고 이빨 빠진 거 이빨도 한번 내고야 빼도 세월 흐르면 났습니다. 근데 그린 거짓말은 평생 안 하셨습니다. 두둔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무한 거짓은 당해야 되느냐고. 40여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와 고통은 선명합니다. 빈몸으로 도망 나와 치료비조차 없어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빨 아이고 치아도 지금 식을 제대로 시공치고 해가지고 뜨거운 거 찬 거 못 먹고 그리고 잘 안 씹히고 그게 최고 불편하고 치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퇴원할 땐 병원비가 없어 10년 동안 부은 적금을 해약해 해결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됐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들었던 겁니다. 아이고 지금 해약을 하면 1300 가까이 되는데 옆으로 가는 게 해약하면 돈이 그래서 내가 동생을 보냈습니다. 그 돈 좀 주고 또 옷도 좀 사다오고 그거 보험이 해약하면 천 얼마라고요? 1300만 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달달이 뭐 생활비를 계속 될 테니까 어떻게 합의는 합의를 보면 안 될까요? 아니 돈도 10원도 안 주면서 그걸 하이 보자크는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해약해갖고 준다고 해. 달달이 생활비도 주고. 남편이 부은 적금인데 이건 합의금으로 주는 게 이거 아니죠. 종도 씨가 주방일을 도맡아 12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중국집이라 손님들이 줄을 잇고 칭찬일색의 리뷰를 남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 보니까 진짜 맛있는 식당인가 봐요. 종도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운 가게인데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MBC 실업감사대라는 제작팀에서 왔는데 입장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사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입을 굳게 닫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내. 저는 법적으로 이미 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손을 너무 많이 내놓고 피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악의적인지 아닌 전문가분들이 그때 갑자기 그러신 건지 갑자기 그런 게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어떻게 좀 많이 쌓였었나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좀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재판하면서 다들 술을 마시면 돌변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소장이 보니까 맨날 술을 먹으면 가위하고 칼하고 옆에 놔놓고 죽인다고 허입을 했답니다. 죽인다고 날리시면 119 신고도 갈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 없고요. 싸워갖고. 119 신고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길에, 그런 말은 심리성이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하면서 또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벌써 이걸로 해서 했고요.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종도 씨. 주변에선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냥 주사 입고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술 먹었다 해가지고 정신 흐트러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나도 같이 안 먹어봤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뭐 가끔씩 우리끼리 술 한잔 먹으면 뭐 주차를 돌려갖고 올라타갖고 뭐 같이 있으면 골프채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종도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아내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데요. 그날 함께 술 드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때 둘이서 두 병 가지고 한 다 나눠본 것 같은데 술이 많이 안 취했어요. 다시다보다 조금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술이 많이 취하고 칭칭 그러지 않았어요. 주사가 심하거나 이러지가 않으시죠? 네, 그건 절대 당연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술을 내가 자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술 취했다고 뭐 탱크를 지고 두드려펴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피범벅 몸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혹여 아내와 마주칠까 두려워 발길조차 못했던 가게. 그러니까 휴일에 오신 거네요. 아, 참 눈물 납니다. 이거 쳐다보니까. 네. 13년 동안 일고 나온 건데 이거 뭐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도 키도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변태 바람을 놓기 때문에 그날 그 호주머니에 키가 있었는데 그 키는 주지도 않고 저기에 차가 있어도 차 키를 안 주니까 차를 타올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만큼 남다른 각오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360일 하루도 출근하는 적이 없습니다. 매일 출근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출근하고 무조건 제가 일을 합니다. 주방에 딸리면 제가 뛰어가서 주방에 허리 딸리면 허리 놓고 해주고 일단 음식에서요. 맛을 많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오빠가 음식을 한 거랑 다른 사람은 음식 맛이 틀려요. 입맛이 맞아야만 그 손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항상 매일 열심히 일을 했죠.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이 났습니다. 3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9,000만 원을 상판입니다. 어이구. 네. 네. 그러면 1년에 10억입니다. 우와. 어이구. 정말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그렇게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가게도 인수하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와. 명의는 모두 아내 앞으로 해줬습니다. 8년 전부터는 아내의 둘째 아들에게 요리 비법도 전수해줬습니다. 저는 42년 됐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기술을 애들한테 가르쳐갖고 지금 장사를 내가 없어도 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개부락은 그 말 듣기 싫어서 더 잘해줬습니다. 기술하기도 더 가르쳐주고 월급도 내가 항상 더 올리도록 하고. 아유 아버님. 5년 전부터는 큰아들도 가르쳐 함께 일했는데요. 아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네요. 한해는 유학 갔다 오고 이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좋은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중국집 주방에 애들 둘이를 다 일하고 주방장 가르치고 있고요. 네, 남의 핏줄 둘이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았는데요. 그렇게 주기를 했다는 그것도 좀 믿어지지가 않고요. 민간으로서 할 그런 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10년 넘게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내와 아들 손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왜 그날 골프채를 들고 무섭게 돌변했을까? 종도 씨는 짐작가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8월 초에 대출금을 거부해서 제가 갚았으니까 나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공동명의를 좀 하자. 또 가게 자체도 공동명의를 좀 하자. 그런 식이었어요. 집 있고 가게 있고 장사 그렇게 잘 되고 노후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면 명의 없으면 저는 더 돈을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이걸 찍어갖고 보내줬다. 애가 뇌폭행한 애인데 종도 씨의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애가 뇌폭행한 애인데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고 또 촛불도 안 켜지지 않습니까? 네 없어도 우리 네 아버지 제사 내가 지내줬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8월 14일 날 제사 지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제사 다 지냈는데 종도 씨는 아내와 재혼해 살면서 친동생들과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 여자의 이간질이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형제 이간질로 다 끊어놨었거든요. 마지막이 이제 저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게 그 여자대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아빠랑 싸우게 돼요. 가게를 가게 됐고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억수로 싫어요. 너 와갖고는 말을 좀 조심해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왜? 또 막 누구 언니한테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왜 해? 이랬더니 모임하고 오면 항상 그렇게 끝이 안 좋으니까 우리 싫었습니다. 너 지금 둘째라는 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런 대접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절에도 안 가게 됐죠. 하나뿐인 친아들도 3년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데요. 아내는 며느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험담을 끊임없이 하며 사이를 갈라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장 통해서 사는 거라서 아니겠다고 집어던지던데 어떻게 할까? 왜 자꾸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사이가 안 좋게 만드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야, 다 신어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행복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집어던졌던 거거든요. 결혼식장에선 사돈에게 이상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부모 이렇게 손을 잡고 잠깐 얘기만 했거든요. 너랑 괜찮겠어요. 이 결혼 괜찮겠어요. 안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예? 하 참.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사이가 천하의 모슬놈이라서 괜찮겠다는 뜻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계속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싶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겪으며
3년 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손주를 보여주려고 찾아간 건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종도 씨는 아내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아하. 저희는 사실 우리가 거의 안 갔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안 당하셨을 건데 우리가 괜히 올라가가지고. 아, 너무 속상하죠. 이번 일이 너무 속상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맞으면서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응. 그래도 죽기 전에 손주 얼굴 뽑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참. 팔 골절 수술을 받은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그런 날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호는 잘된 상태로 시술 직후 상태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프린트를 풀고 좀 움직여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뼈가 무려 8조각이 났었다고 합니다. 아, 요리하는 분이라 오른팔 너무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두 동강 난 게 아니라 여러 조각이 난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판이랑 나사못으로 양쪽을 같이 고정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골유압 될 때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꽤 양호하게 일단 유지는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부터 좀 움직여보면서 이제 재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하지만 종도 씨는 그날의 숨막히는 공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이죠? 드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 아내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두 아들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가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다듯이.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왜 구속 안 하냐고. 근데 경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증거인멸의 지금 가능성도 없고 지금 도주 위험도 없고 재위협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구속은 지금 저희가 못합니다. 종도 씨가 폭행의 증거라고 주장한 골프채는 사건이 일어난 지 37일 만에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해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하고 일주일 만에 그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골프채 좀 증거를 확보해놨나 하니까 파출소에서 당연히 해놨다고 신경을 쓰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7일 만에 이제 와서 그 골프채를 확보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범행 도구인 골프채의 확보가 늦어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행 도구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행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가해자들이 그것을 뭐 훼손시키거나 본인들의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죠.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일방적인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문제인데 그쪽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틀리다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 골프채로 폭행한 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도구가 무엇이든 간에 아까 보여주신 상처를 보면은 그 폭행한 도구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죄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골프채는 가방 안에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라테스 운동용 기구는 조금 그냥 우연한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적 성향이 내포돼서 가방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서 때린 것은 죄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우, 그래도 손자 보는 맛에 그래 버티고 계시네요. 저렇게 귀엽게 생각하시네요. 아유. 힘든 시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까요. 맛있게 하나 더 드려. 오늘 하루에 뱉어지겠다. 잠시 잊고 살던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때가 그게 후회스럽고 이제라도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 종도 씨는 10년 넘게 함께한 가족이란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매듭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생겨내 저는 벌을 받겠고 사람을 때리면 그 제가 올바야 될 겁니까?